지난 12월 3일 미국 워싱턴. 법무성 범죄수사국장 로젠바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전범 16명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가운데 14명이 생체 실험 관련 인물. 50년간 침묵을 지키던 미국이 비로소 731 부대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했던 생체 실험 부대 731의 만행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And I expect that additional names will be added to our watch list of aliens inelig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us far, none of these individuals has attempt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We'll have to see if that changes. 가장 값싼 무기,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 731 부대의 세균 폭탄과 독가스탄은 전 중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아직 살아있다. 세균 폭탄과 독가스탄 개발을 위한 만 9년간의 실험. 실험용 도구는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생체 실험 부대 731. 731은 그러나 사라진 과거가 아니다. 역사의 심판을 비껴간 그들의 만행은 오늘 역사 속에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조용한 주택가 한가운데서 우리는 쇠약해진 한 노인과 만났다. 2차 대전의 필리핀 전투 참전 용사 프랭크 제인스 씨. 그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숨쉬지 못한다. 하루 20통씩 프랭크 씨의 배에는 24시간 산소가 공급돼야 한다. 프랭크스의 삶이 울타리 안에 갇힌 지 50년. 수년에 걸쳐 미 육군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그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았다. My little box was there. 프랭크스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일본군 포로가 되면서부터다. 포로 번호 1294번. 이후 프랭크 씨의 건강 상태는 악화됐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병명을 모른다. 유일한 기록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당시의 연합군 진단서 한 장. 왼쪽 폐에 커다란 반점이 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간략한 관찰 기록뿐이다. Both arms. I've asked doctors repeatedly. 귀국과 함께 프랭크 씨의 팔다리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검게 타들어갔다. 근육의 감각 또한 마비되고 호흡은 곤란해졌다. 미 첨단 의학도 풀지 못한 그의 50년 병력. 그의 병력을 푸는 유일한 단서는 만주에서의 포로 생활 그 3년의 시간 속에 있다. 20살의 미 육군 통신병. 청년 프랭크가 일본군 포로가 된 것은 필리핀 바탄 전투에서였다.
8개월간의 치열했던 바탄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연합군 포로들에겐 가혹한 행군이 시작됐다. 마닐라를 출발한 1,500명의 포로들은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선 다시 100명의 호주인 포로가 합류돼 그들은 중국 심양에 이른다. 프랭크 제임스와 그의 전우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 관동군 지하의 먹된 포로 수용소. 포로들은 왜 자신들이 이 먼 곳까지 끌려와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3년간 알 수 없는 실험들을 당한다. 그들이 나눠준 밥그릇엔 오래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음식물들은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레슬리 브라운, 또 한 사람의 먹된 수용소 출신 생존자. 그 역시 먹된에서 생체 실험을 경험했다. 세 번 주사를 맞았는데 콜레라균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들마다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각기 다른 주사를 맞았습니다. 45년 먹된 포로 수용소가 해방되기까지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 포로는 모두 279명. 먹된엔 주기적으로 731 부대 군의관들이 출장 왔다. 731 부대에겐 새로운 실험 대상, 앵글로색슨계의 생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Nobody knows what's caused that. See it again. I can't see a race of people who have a lack of. 이토록 양심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에선 양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까진 그렇다 치고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그들의 만행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인들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살아남은 먹된의 포로들이 고통받은 50년 동안 일본은 침묵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야 그들은 731을 말하기 시작했다. 전후 50년 만에야 처음 공식적인 증언장에 얼굴을 내민 4명의 731 부대원들. 731 부대 증언회는 한 교수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루어졌다. 앞세대의 범죄를 알지 못하는 전후 일본인들 앞에 731 부대의 만행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걸까? 純粋な 페스토킨의 능력으로 닭가시 밑에서 페스토킨을 배양했습니다. 보다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균을 개발하는 것이 731 부대의 세균 연구 목표였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페스토균으로 살해된 중국인들의 머리채였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 소년의 전신이 파란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731 부대가 있던 중국 하얼빈. 과거 만주 지역 항일 운동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곳. 지난해 하얼빈에는
731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죄증 진열관이 들어섰다. 중국 정부가 종전 50년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각종 실험 도구와 세균 번식용 동물들을 비롯해 731 부대를 폭파시킴으로써 지우려 했던 만행의 흔적들. 그러나 731의 역사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731 부대에선 31가지의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희생된 인원 약 3,000명. 주로 중국계와 몽고계 등 동아시아인들이었다. 동상 실험 등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비교 관찰하거나 치사율 높은 세균의 효과적인 감염 방법들이 실험됐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대상은 모두 해부됐다. 731 부대원은 약 3,000명, 직접 생체 실험을 한 군의관만도 200여 명에 달했다. 무기 개발과 의학 발전이 그들의 명분이었지만 생체 실험의 잔인성은 그 같은 명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머리를 절반으로 나눠서 바늘로 찔러댔습니다. 코는 어떻게 되나? 혀는 어떻게 움직이나? 눈은 또 어떻게 움직이나? 어느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31 부대를 세운 인물이 이시이 시로. 20년대 말 유럽 강국을 돌아본 후 그는 세균전 준비를 역설한다. 그의 세균 무기 개발론은 당시 일본 군부에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31년 만주 침략에 성공한 일본은 세균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드넓은 만주는 세균전 실험에 더없이 적절한 자국의 영토였다. 그 시작에 하얼빈의 이시이 시로 방역연구소. 중국 국민을 위한 방역활동을 내세운 이곳에 이시이 시로는 일본 의학계의 유능한 인물들을 불러모은다. 조직 은폐를 위해 36년은 일본 관동군 방역급수부로 이름을 바꾸고 4년 뒤 731 부대로 확대 개편한다. 세균 배양용 정수기 개발 등 이시이의 세균전 준비는 일본 육군 군의학교 병리학 교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 군의학교가 섰던 자리. 이시이 시로의 행적과 함께 여기엔 생체 실험의 또 다른 전모가 들어있다. 이시이 시로가 만든 731 부대의 전신인 방역 연구실이 이쪽에 있었고요. 군의 학교는 맞은편에 있었어요. 이시이 시로는 바로 이곳에서 세균 배양기를 구안했습니다. 당시 이곳 육군 군의 학교는 2중 3중으로 경계가 아주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예방연구소 자리가 바로 저쪽인데요. 인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인골 사건이 이시이와 관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731의 주요 책임자들이 1대부터 6대까지의 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곳, 국립예방의학연구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인골들이 발견된 것은 바로 이곳에 국립예의원을 지으면서였다. 89년 7월 국립예의원 신축공사 현장. 발견된 것은 100구가 넘는 두개골이었다. 인골들은 하나같이 총상이나 드릴 구멍, 칼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그것은 이시이의 731 부대와 대학 간의 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이시이가 처음 세균전을 구상했던 육군 군의학교는 731 부대와 대학들을 잇는 거점.
이를 중심으로 전염병 연구소가 있던 도쿄대에선 10명의 교수가 731에 몸담았고 이시이의 출신학교 교토대에선 5명의 교수가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가담했다. 역시 731에 적극 협력했던 규슈대. 이 대학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생체 실험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45년 불시착한 미국인 조종사 8명의 혈관엔 바닷물이 주입됐고 이들은 해부됐다. 미군 진주 후 관련자 9명은 종신형과 교수형에 처해졌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의학자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들에게 인간은 실습용 재료에 불과했다. 총지휘자 이시이 시로. 취재 도중 우리가 입수한 한 장의 사진은 731 부대 안팎의 생체 실험이 바로 그를 중심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진 전시 일본 의학자들의 조직적인 범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대학 교수는 제자들을 731 부대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방역연구소에 높은 위치로 올랐습니다. 731 부대에서는 생체 실험 정보를 방역연구소로 보냈고 방역연구소에선 또 대학으로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교수들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쉽게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군의학교의 인골 사건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6만 군단이 왔는데 민나 갔다는데요. 신주쿠 주민들의 모임인 인골 사건 규명회. 시민들의 관심은 이 사건과 731 부대의 관련성에 모아져 있다. 일본 정부가 진실 앞에 뒷짐지고 있는 현실에서 밝혀진 것은 자연사한 인골들이 아니라는 사실뿐. 과거 생체 실험을 했던 한 군의관의 증언은 인골들이 생체 실험 당했을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마비소균이 속에 있대. 血液이 流れて 있대. 어떤도. 거기에 농药을 作る. 그런 가능성이 많이 ですね. 그러니까 내다 ところを 切って 미스たんじゃないかと僕は 思うんです. 그러니까 骨가 こんな骨もあるし こんな骨もあるんだと. 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 鑑定先生は 疑問に したんですね. 시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나온 인골 감정 보고서. 혈액형과 모발 성분 등 면밀한 검사 끝에 인골들은 일본인이 아닌 다국적의 몽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위적인 상처에 일본인이 아닌 인골들, 실험엔 조선인이 포함됐음을 감정서는 기록하고 있다. 가시와시의 한 한국인 노인. 23살의 경남 고성에서 강제징용당한 정정모 옹은 일본 내 생체 실험에 조선인이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청년들의 항일 조직에서 활동했던 그가 체포된 것은 44년. 그는 모진 고문 끝에 풀려났지만 3명의 선배가 살아오지 못했다. 실험용으로 쓰였다는 훗날 헌병대의 얘기를 듣고 찾아간 곳이 모리오카의 한 묘지. 큰 뭐 왼쪽에는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동물 저 이레이도요. 이런 도가 있고요. 이런 탑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요 한 3m 그라이 높은 데만요. 높게 이렇게 큰 좋은 돌로 가지고요. 돌로 가지고 그 저 사람 그석을 저 이런 비로 명간 나왔대요. 그 보니까 조선 사람의 뼈하고 동물 뼈하고를 어디 어디 묻어 놨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정모 옹이 일러준 모리오카의 묘지는 그의 집에서 차로 7시간 거리에 있었다.
정정모옹이 조선인 생체실험 희생자를 확인한 것이 50년 전. 600여 개의 조선인 희생자비가 있었다는 묘지 한가운데는 대로가 뚫리고 남은 묘비들만이 겨우 언덕 한쪽에 추스려져 있었다. 정씨가 기억하듯 동물 위령비가 선 곳. 그러나 비문들은 대부분 지워져 버리고. 다만 정씨의 선배들이 희생된 때와 비석 속의 연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조선인 비는 사라지거나 지워진 오늘, 무성한 소문으로 떠도는 조선인 생체 실험자는 확인할 수 없는 걸까? 묘비들이 있는 언덕 뒤편, 한 팻말을 통해 우리는 묘지를 만든 곳을 알 수 있었다. 묘지는 이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이와대 의과대학의 소유지였다. 1928년 의과 전문학교로 출발한 이와대 의대. 32년부터 전쟁 말기까지 이 대학에선 실험 뒤 뼈무덤을 만들어왔다. 731 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생체 실험 됐을 일본의 조선인. 그러나 일본 땅에선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2월 미 의회 도서관에서 우리는 조선인 생체 실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일본 헌병 특무대에서 특별 조사 대상인 조선 독립운동가 4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게 콜레라와 페스트균을 주입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미군의 일본 헌병 취조 기록이었다. 특별조사에서 한 걸음 나간 표현이 특별수송이다. 특별수송이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한 사상범으로 생체 실험에 이용된 사람을 말한다. 중국 흑룡광성의 자료는 특별수송자 가운데 7명의 조선인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송됐다는 이들은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조선인인지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 중국 하얼빈. 중국 자료 속에 나타난 한 줄의 기록을 들고 우리는 생체 실험당한 조선인 확인에 나섰다. 이게 나서서 봐. 반갑습니다. 한효. 지난 20년간 731 부대의 죄악상을 조사하고 그 기록과 흔적들을 모아온 전 731 죄증 진열 관장. 인체 실험 자료. 인체 실험. 실험 자료. 731 부대 관련 책들 속에서 그는 세균전에 관한 한 권의 책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거기서 43년 한 사건에 연루돼 특별 수송된 이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신등용. 신달롱. 신달롱.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까? 저시 한국이라마. 네. 이전엔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심등용은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 당한 것입니다. 심등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또? 신등용의 자료가 있습니까?
한효 씨가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는 항일 운동가 심등룡. 그가 조선인이 맞다면 말로만 무성하던 조선인 생체 실험자를 최초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 심등룡? 这就是沈德龙. 조선인 심등룡. 수수한 결혼 사진 한 장이 그를 떠올릴 수 있는 전부다. 고 심등룡의 유족은 북경에 있었다. 유족은 중국인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고 심등룡의 처형이었다. 안녕하세요. 这就是我的母亲。哦，你是女的。안녕하세요. 네, 你好。 심등룡 씨 부인의 언니 되십니까? 是沈德龙，姐，沈德龙夫人的姐姐吗？ 是. 아, 심등룡은 한국 사람입니까? 沈德龙是 한국人吗？ 한국人. 고향은 어딘지 모르세요? 您不知道他的故乡吗？具体。 南投县吗？不知道，南投县、北投县。 우리는 일본군 헌병 정사에서 심등룡이란 이름을 찾아냈다. 대련 사건. 하얼빈에서 반일 첩보 활동을 폈던 국제 반제 정보부 조직원들이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된 사건이다. 심등룡은 조직의 지도자였고 함께 체포된 16명은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심등룡과 같이 체포된 중국인 항일 동지 왕요호는 심씨의 동서이기도 하다. 중국인 유씨 자매는 모두 남편을 생체 실험에 잃은 것이다. 남편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유계란 할머니는 심등룡과 왕요호의 체포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전보를 치다가 할머니의 기억 속엔 남편 왕요헌과 조선인 심등룡은 여전히 열정적인 항일 청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들은 실험용 통나무 마루타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다. 수많은 심등룡과 왕요헌이 특별수송이란 이름으로 끌려갔던 죽음의 공장 731부. 생체 실험은 특수동이라 불린 7동과 8동에서 이루어졌다. 각 층마다 3평 남짓의 방 20개가 있었다. 생체 실험을 기다리는 마루타들의 감옥이었다. 감옥마다 10명의 마루타들이 수용됐다. 폐부 직전 마루타들은 단 한 번 목욕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마루타 감옥 옆으론 세 개의 특별한 방이 따로 있었다. 생체 실험실. 특수하게 설계된 실험용 침대에서 하루 평균 두세 명의 마루타가 해부됐다. 건물이 설계된 관동군 방역급수부 시절부터 그들은 이미 인체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생체 실험이 이루어진 것은 731 부대만이 아니다. 장춘의 100 부대와 1200명의 세균 전문가가 있었던 광주 8604 부대, 12개의 방대한 지대를 가진 북경 1855 부대가 밝혀진 것도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거기에 또 한 곳, 남경 1644부대. 이곳의 생체 실험 내막이 드러난 것은 최근 이 부대 출신병 이시다 신따로의 유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 북동쪽 우스노미야. 이시다의 유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카 딸 미즈다니 나오코였다. 지난 93년 사망한 이시다가 훗날 공개하라며 남긴 것은 731에 대해 증언한 육성 테이프와 일기. 1644 부대의 기록 담당이었던 이시다는 생체 실험의 전무를 목격했던 것이다. 암과 싸우던 이시다에겐 50년 전의 악몽이 더 깊은 기억이었다. 죽음을 앞둔 그가 남긴 세 권의 일기엔 1644 부대에선 패스트 기운을 사용한 생체 실험이 있었고 731 부대로부터 온 군의관들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죄의식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다 씨는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생체 실험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기장을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의 진실을 죽음과 함께 풀어놓은 이시다. 731 부대 밖에 광범위한 생체 실험엔 헌병대의 협조 또한 뒤따랐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생체 실험 부대들은 주요 방역 급수 부대이다. 그 가운데 생체 실험 사실이 확인된 곳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의 6곳. 아직 생체 실험이 확인되지 않은 방역급수부대 가운데는 조선이 포함되어 있다. 731부대가 방역급수부대로 위장했듯이 최근 들어 당시의 방역급수부대들 또한 생체 실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조선이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였음을 감안할 때 취재 중 처음 발견된 조선군관고의 방역급수부는 우리가 추적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간이나 이름 모를 증세에 시달려온 프랭크 제임스 씨. 그러나 그를 포함한 먹된 포로 출신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간 731 부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정부 측에 보상 문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And so we were 우리가 먹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극비로 분류됐습니다. 미 정부 요원들은 고향에 돌아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먹된의 앵글로색슨계 포로들에게 고구려의 귀환은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먹대넷의 참혹한 경험을 왜 미국 정부는 비밀에 붙인 것일까? 우리는 20년간 먹대넷 진실을 추적해온 한 731 부대 연구자를 찾았다. 그렉 로드리게스. 몇 달이 멀도록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미 정부의 기피 인물이었다. 워싱턴에서 다시 어렵게 찾아낸 그의 새 주소는 중남부 툴사. 찾아간 곳은 오클라호마 시티즌이라는 작은 신문사였다. I came from Seoul, Korea. Where is Mr. Rodriguez? Gregory Rodriguez, this way, please. Okay. Mr. Rodriguez? 로드리게스 씨는 가족과 함께 소규모의 지방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731 부대의 만행과 그것이 은폐된 이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가 이러한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은 바로 먹데네스의 생체 실험으로 앓다가 사망한 그의 아버지 때문. 그는 731 부대에 대해 침묵하는 미국의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nsistently 미국 정부는 일관되게 생체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저는 그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이가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미국이 그들의 생체 실험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Where is this? 로드리게스는 우리를 내실로 안내했다. I have here some documents. 생체 실험의 실체가 담긴 731의 미공개 자료. 리포트 Q였다. 리포트 Q는 그간 미 육군 의학 연구소의 극비 자료였다. 1948년 미군이 발간을 한 것이다. How did you get this document? I was able to get this particular document through a friendly action of someone who thought that I should know the truth. When did you get? I was able to procure this document last year. Last year? For many years I've tried to get these and was never able to get them for 15, 20 years, literally, literally. Everyone has been trying to get these documents, yes. Because these show living sacrifice. 총 35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리포트 Q는 그간 731 부대에서 연구한 페스트균 실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자료다. 리포트 Q에서 주목할 것은 43년 하얼빈 부근 신교와 노안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집단 생체 실험 사실이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3살짜리 어린이도 마르타 실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페스트균의 농도와 주입된 장기에 따른 변화를 리포트 Q는 생체가 절개돼 죽어가는 과정 설명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후 50년. 그러나 아직 미국은 731 부대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Well. (웃음)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 먹된 포로수 용서 용사들의 넋 또한 아직 잠든 것이 아니다. Yes. 끝없는 제국의 팽창을 꿈꾸었던 일본. 45년. 정의와 자유를 선언하며 맥아더 미 극동군 사령관은 도쿄에 입성했다. 전후 처리 문제가 그의 어깨에 걸린 중책이었다. 그러나 전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47년. 맥아더 사령관은 731 부대원들의 재과를 면책해 줄 것을 워싱턴에 요구한다. 731 부대가 가진 생체 실험과 세균 무기에 관한 정보 때문이었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와 미국의 면책, 그 둘 사이에 붙여진 흥정의 내막은 어떤 것일까?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베일에 쌓인 미국과 731 부대의 거래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미국의 극비문서보관 기간이 50년,
전후의 극비 문서들이 이제 막 해제되기 시작한 때다. 50년 전 1947년 미군이 조사한 731 부대 관련 자료들이 속속 떠오르기 시작했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과 생물학적 무기. 먼저 눈에 띈 것은 부대장 이시희의 이름이었다. 일명 이시희 파일. 이시희가 직접 진술했다는 파일엔 교토대 병리학 박사 출신인 그의 자세한 양력, 그리고 20년대 말 세균전 준비를 위한 유럽 순방, 또 페스트와 콜레라, 탄저균과 티푸스 등 세균을 이용한 무기 개발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이시희의 행적과 성과에 덧붙여 미군은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 이시희 시루의 성향은 친미주의자. 그가 어떻게 미군에 협조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시희의 주도 아래 미국과의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종전 직후 첫 번째 731 부대 조사관은 정보장교 머레이 샌더스 중령. 대상은 영어에 능통했던 나이토 리오이치. 731 부대에서 인체에 말의 피를 주입한 인공혈액 전문가였다. 나이토는 천황의 직계하에 있던 731 부대의 조직표를 자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적극적으로 미군에 협조한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생체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다. 731 부대는 공격용 세균 무기를 개발했으나 이를 위해 포로를 생체 실험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생체 실험에 대한 낌새를 채고 있던 미국은 다시 미 육군 의학연구소에서 조사관을 차출한다. 두 번째 조사관은 의학자 톰슨이었다. 톰슨은 처음으로 731의 첫 번째 부대장 이시희와 두 번째 부대장 기타노를 심문했다. 이들에게선 세균 폭탄의 설계도와 제조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세균의 대량 배양 기술이 입수된다. 그러나 2차 조사 때까지도 미국은 생체 실험의 내막을 벗기지 못하고 있었다. 2차 보고서를 만든 직후 도쿄에선 731 부대원들이 없는 전범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은 침묵했고 소련 측은 여러 차례 731 부대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연합군에 합류한 소련이 만주를 점령한 것은 종전되기 한 해 전인 44년. 731의 지대들을 점령한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생체 실험 자료들을 확보했지만 핵심 정보를 공유하려 했던 소련은 731 부대 수뇌부를 도쿄 재판에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사실만 알 뿐 그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했던 미국. 마침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세 번째 조사관 노버트 펠에 의해서였다. 펠 박사는 이시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련 측에 넘기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시희는 소련을 아주 두려워했고 소련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생체 실험 사실을 확인할 즈음 소련에선 다시 731 부대원들을 재판하거나 직접 주요 인물들을 심문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비밀 해제된 이 문서는 소련 역시 731의 핵심 정보를 갖기 위해 노력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워싱턴은 소련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다. 미국의 동맹국 영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소 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냉전의 분위기 속에 미국은 소리 없이 731 부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간다. 마침내 47년 12월 네 번째 조사관 에드윈 힐에 의해 미군의 731 부대 조사는 결실을 맺는다. 주요 731 부대원들로부터 생체 실험 표본과 자료들을 완벽하게 확보한 것이다. 자료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 중 한 명은 내게 자료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실험한 자료였기 때문이죠. 세균을 투입했을 때 세포가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것들이었죠. 미국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한 후 사람의 데이터와 그것을 비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인체를 직접 실험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워했습니다. 3천여 명의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했던 만 9년간의 만행. 냉전 체제 속에서 731 부대의 페스트균과 탄저균 등에 대한 진술을 얻어낸 미국은 방대한 양의 참혹한 생체 실험 리포트를 작성한다. 힐이 보고서가 나온 지 넉 달 뒤 미 육군과 해군, 국무성으로 구성된 삼성조정위원회는 맥아드에게 최종 확답을 전해왔다. 미국은 자료를, 731 부대원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다. 731 넘는 도쿄 재판이 다 끝나고 소련은 별도로 하바로브스크 전범 재판을 열었다. 생체 실험 관련자가 12명. 전원이 최고 2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In Europe, the German doctors, 유럽의 경우 나치 의사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31 부대의 군의관들은 법적으로 자유로웠고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미소간의 냉전이 왔기 때문이죠. 강대국들 간의 줄다리기로 731 부대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부대장 이시시로는 어떻게 자신들의 면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귀국 후 이시인은 전 731 부대원들에게 철저한 보안 수칙을 내린다. 부대원 상호 간에 교류하지 말며 731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고 공직에 진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 육군이 생체 실험에 대해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밝혀진 만주 731 부대의 극비 문서에 의하면 마루타를 영으로, 세균전을 보호작이라는 암호로 부르는 등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각별했다. 731 부대장 기타노에게 보낸 이 육군의 비밀 문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 교묘하게 생체 실험을 은폐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루타를 수용했던 78동을 중앙창고라고 하고 페스트균으로 생체 실험을 한 다나카바는 페스트 연구실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비밀 문서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대목은 두 번째 부대장 기타노의 연구 분야다.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존재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전염병 유행성 출혈열을 그는 이미 731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노가 연구하던 유행성 출혈열이 처음 발병한 것은 51년 한국전에서였다. 38선 부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감염된 환자들은 삽시간에 죽어갔다. 미국 군의관들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기타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기타노가 이 정체물을 병원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38년 세균 무기 개발을 위해서였다. 유행성 출혈열은 휴전이 다 되도록 계속됐다. 미군 감염자 수는 2,600여 명. 사망률은 5%에 달했다. 당시 최대 피해자는 미군이었다. 국방성에선 서방 세계인 알려지지 않은 이 전염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42년에 이미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미군은 731 부대 출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1년 두 명의 세균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다. 731의 부대장 이시이와 유행성 출혈열 전문가 기타노였다. 한국전은 731 부대원들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국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군 부상자들이 늘어갔고 혈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때 기타노와 인공혈액을 연구했던 나이토는 일본에서 싼 값에 거둬들인 혈액을 한국전에서 미군에게 비싸게 팔므로써 막대한 부를 쌓는다. 그들은 731 부대에서 개발한 건조혈액 기술로 혈액은행을 세웠는데 마침 한국전쟁이 터지자 엄청난 양의 혈액을 팔아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한국전으로 다시 일어선 기타노와 나이토. 그들은 일본 최대의 제약사인 녹십자를 세우고 이후 에이즈 약해 사건의 주범이 된다. 경제적인 부를 얻으면서 기타노와 나이토는 이시이를 배척했다. 731 부대의 상징 이시이는 자신들의 발전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배신당한 이시이는 가족과 은둔 생활을 하다 59년 사망했고 이시이를 따돌린 731 출신들은 평방회라는 공식 모임까지 조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시금 명성과 지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은 그들은 이후 일본 의학계와 교육계의 요직에 진출한다. 일본 언론이 가장 최근에 밝힌 731의 생존자 705명. 아직 731 부대는 살아있고 731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의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에이즈 약해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731 출신들의 녹십자사가 낳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에이즈 약해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후 미 육군 의학 연구소는 731 부대로부터 얻은 생체 실험 자료로 세균전을 연구했다. 세균전 피해자 핸덤 대위. 세균전 현장은 걸프전이었다. 세균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는 731 부대의 단적윤에서 추출됐다. 최초로 공개되는 미담 보고서는 한국전 당시 세균전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세균 폭탄들과 전염병. 7명의 세계 평화회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세균전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전에서 벼룩과 깃털들이 사용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 방법은 731 부대의 이시이가 썼던 수법들이었다. 중국에선 독가스탄으로 인한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다. 731 부대에 남아있던 독가스 폭탄.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200만 개의 독가스탄. 생체 실험을 통해 731 부대가 개발한 것이었다. 에이즈 약해 사건의 배후 나이또. 그는 한국을 방문했다. 731 부대의 폐해는 오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